들어와서 10분 정도 괜찮죠? 괜찮다고 얘기해 주십시오. 한 10분 정도 걸어야 조금 집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. 5분 안쪽은 누가 봐도 없습니다. 요 집을 제 거 유튜브 영상이 지금 한 800개 정도 되는데요. 800개를 다 보신 분은 알 수도 있어요. 800개를 다 보신 분은 알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올렸어요. 1년 전인가? 1년 전에 가격이 얼마냐면 500에 50에 관리비 6만원 따로였어요. 그래서 500에 50이면 좀 애매했어요. 500에 50이면 괜찮았어요. 안 괜찮았어. 아, 괜찮았나? 안 괜찮았나? 500에 50에 관리비 6 정도 하는 방입니다. 근데 내 손님들은 월세를 50만원 내실 분들이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뒤로 여기가 올 일이 없었는데 왜 내 손님들은 다 월세 30, 막 40 이런 거야? 나랑 이렇게 똑같은 거야? 요 벽에서, 아, 그래서 지금 여기를 얼마로 해? 5만원을 낮춰놨습니다. 500에 45만원에 관리비 6만원. 대신에 이사가 좀 너무 늦으면 좀 안 되고, 분리형은 아니지만, 집, 괜찮아요? 딱 봐도 괜찮죠? 아닌가? 500에 45에 이런 거 이상을 바라면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. 보통 이렇습니다. 요 벽에서 저기까지가 3m50입니다. 3m50에 여기서 이렇게가 2m90이 조금 넘네요. 그러니까는 500에 45짜리가 가로 세로 이 정도 연식이면 3m면 괜찮아요. 근데 3m50에 거의 2m90이니까 아, 나는 분리형이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뭐 별로겠지만 화장실에 창문은 있습니다. 화장실에 창문은 있고 반지하 아니에요. 아마 이 정도 크기는 부동산을 좀 이쪽 근처에서 많이 돌아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이 정도 넓이면 반지하를 500에 45 달라고 하는 집도 많습니다. 여기에 장점이자 단점인 거는 여기 수납장이 위에 공간이 많아요. 이게 왜 장점이냐 단점이냐면 제가 많은 손님들을 만나본 결과 어떤 분들은 이런 거 그냥 아예 없고 자기 옷장을 두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요. 자기 거 그냥 따로 사기 싫고 그냥 이렇게 수납장이 많은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는 옷장이 하나 있고 아래 이제 이 책상은 빼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분리는 되지만 빼서 둘 곳이 있으려나?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수납장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. 물론 맨 끝은 당연히 신발장이겠죠. 요 신발장 위에 공간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잘 돼 있네요. 옵션은 전자레인지까지 다 있고 여기 세탁기는 당연히 여기 이렇게 있고 그래서 500에 50이면 안 왔어요. 안 왔다기보다 550도 괜찮아요. 550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월세 50에 관리비 포함 50이면 괜찮지만 관리비 별도 50까지는 잘 내 손님 중에는 없어요. 왜 그런 거예요? 꼭 내 손님들은 지금까지 방 한두 개 보고 대충 구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발품 열심히 팔 거래. 왜 나 때부터 그런 거야 도대체? 나도 나한테도 좀 대충 얻어주면 안 돼요? 아무튼 보증금이 근데 막 천에 40 이렇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미 한 5만 원을 깎아놔서 더 깎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. 그래서 요 가격으로 요 정도 지금 괜찮다. 거리 신림역 신대방역에서 한 사이입니다. 걸어서 10분 정도 그 정도 괜찮다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적극 추천드립니다. 여기까지. "재생"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